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빵야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속독속해 21강 마지막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날 익스페리멘트에서 실험. 자, 실험에서 자, actors 배우들은 were asked 수동으로 썼죠. 저 요구되었다. ask to예요. to portray 하는 것을 목적어. 묘사. 자, 묘사하도록 요구되었다. 자, anger 화를, 분노를. 저기 왜 이래 좀. 분노를 묘사하라고.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아까 배우들은 저 were then 그리고 나서 subjected. 자, 그래서 subjected to 해갖고 받았다. 자, 받았는데 자, 많은 자,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자, 테스트들을 자, including 포함해서죠. 자, those가 받아주는 건 복수 형태 테스트들인데 심장 박동, 혈압. 자, 그 다음에 코어가 무슨 뜻이냐면 몸의 중심부를 말해요. 자, 몸의 중심부의 온도니까 심부 온도. 그 다음 galvanic skin pressure라면은 피부 전기 압력. 자, 그리고 호르몬. 자, 뭐 레벨을. 자, next 다음으로 그 배우들은 저는 were exposed 수동으로 썼죠. exposed 되었다. 노출 되었는데 상황에. 자, that은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situation 받아주고 있어요. 이 상황은 만들었어. 자, them은 배우들이었죠. 아까 배우들이 자, genuinely 하게 형용사인 angry 수식해주게 있어요. 자, genuinely는 진정으로 자, 화가 나게. 자, 그리고 나서 the same measurement 같은 측정이 was taken 취해졌다 수행되었단 말이죠. 자, there were 유도부사 뒤에는 복수 s 들어갔어요. 자, virtually는 사실상 거기에는 어떤 차이도 없었어. 자, 두 개 측정해. 그럼 뭐예요? 실제 측정하고 그다음 실제 화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기했을 때 하고 차이가 없었단 말이겠죠. 자, it means that 이 이시 말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 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자, 대접 속사고요. 자, effective acting. 자, 하면은 효과적인 이러한 배역이 연기가 만들어냈다고 같은 physiology, psychology. 생리라고 하겠습니다. 생리학. 자, 생리 상태인데 자, that 관계대명사. 자, real emotion 진정한 감정이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했다. 그래서 빈칸 넣기에 the same. 여기도 일치 불일치 문제 주의하시고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자, 만약에 한 사람이 carries himself confidently. 그래서 carries는 의역하는데 그 스스로 행동한다면 그 스스로 자부심 있게 행동한다면 자, 그나 그녀는 자, will 조동사 동사번역 start 시작할 거예요. start 뒤에 feeling 목적으로 ing 동명사 썼습니다. 자, 느끼는데 자,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 자부심 있게. 자, even 심지어 자, in highly 부사여 매우 자, stressful한 형용사 situation 수식 명사 매우 stressful한 상황 속에서도. 자, 너는 의식적으로 부사가 또 create 동사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can 조동사 뒤에도 또 동사 원형인 자, create 들어갔습니다.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the look에서 the가 들어갔죠. 그래서 관사는 같이 쓰니까 명사 외견. 너의 외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외견이란 말은 너의 외모예요. 외견 혹은 너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자, 모습을 말하는데 on the outside 밖에. 그래서 관계되면서 that은 look 받아주고 있어요. 자, 이 외견 너의 모습은 자, no, you 너가 원하는데 to feel 느끼기 원하는 on the inside 내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표현이 내부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자, 사람은 자 what 무언가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nothing which. 자, he repeatedly 그가 자 repeatedly는 반복적으로 does 한 것이다. 그래서 repeatedly가 또 does 수식해주고 있죠 부사.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다 보면 내면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your body language가 너의 몸의 언어가 가지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데 어디에? 너의 감정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쁜 척 하다 보면은 정말 이뻐질 수도 있다. 이런 건 아니죠.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여튼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동을 수행하면 이거 슬픈데도 이렇게 기쁜 척을 계속하면은 감정이 안에서도 기뻐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PPC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체의 반복적 표현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